리븐이 못하긴 못하네요. 칼리한테 지네. 저 리븐 승률 78%. 우리 칼리가 자라. 혹시 칼리스타가 이 말 듣고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정을 해줍니다. 항상 그런 게 중요해요. 적 팀이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팀이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칭찬할 수 있거든요. 우리 팀이 이길 때도 칭찬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칭찬을 못해. 우리 팀이 이기는데도 칭찬을 못하면 언제 칭찬한단 말이야? 빠삐형님 어서오세요. 훈남형님도 어서오시고 기쁠님도 어서오시고 아스라이누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 일단 대기. 자, 블리츠가 와드를 활발하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밀어내주시고 벽을 넘어서 저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벽을 넘어서 폭탄으로 나가면 됩니다. 야, 끝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네. 이거는 인정하는 거지 나를. 어? 적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쓰레시다. 웬만하면 서포터한테 저런 식으로 많은 스킬 뭐 저렇게 막 격렬하게 따라오고 그런 거 없거든요. 제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너무 던지네요. 와드를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일이야. 와드를 하는 것은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적팀 깊숙한 곳에 혼자 들어가는 서포터는 가장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그런 캐릭터예요.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서포터가 와드를 하러 들어갔다가 죽는 경우에는 그 용감했던 모습만을 기억해주세요. 알겠죠? 쓰러져서 죽어있는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알겠죠? 갑니다. 보세요. 제가 이 깊숙한 곳까지 와드를 안 했다면 우리 팀이 여기까지 들어갔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점점 이해되죠? 제가 왜 죽었는지? 좋습니다. 오늘 약이 잘 팔리네요. 여기에 이거 저 스킨 저 집에 간다. 여기서 퀸 물어주셔야죠. 자, 퀸한테 랜턴 던져서 딜 넣어보지만 랜턴 딜은 물리적인 데미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 깨닫고 저는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자, 퀸을 이거 못 잡나요? 이 근처에 있는 것 같아.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있는 거 아니야? 없네? 어디 갔지? 저기 있다. 오케이, 굿. 무슨 데미지인지 몰라도 잡았습니다. 탈론에 아마 출혈 데미지인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Q 하나 더 올려주시고. 허니 바텀칩님께서 패컬러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요, 방송 끝나자마자 업로드를 하는데요. 이 유튜브 서버 상태에 따라서 달라요. 업로드 되는 시간이. 유튜브 서버가 굉장히 쾌적한 경우에는 오전 이전에 새벽쯤에 업로드가 모든 영상이 완료가 되는데 서버가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워낙 대용량이에요. 제가 지금 녹화하는 시스템 자체가 파일 하나가 20분 파일인데 4기가 정도 돼요. 파일 하나가. 그래서 그걸 업로드하는데 좀 느려요. 다른 영상보다 많이 느려서 여러분들이 조금 한 업로드하고 마지막 영상까지 올라가려면 한 15시간 정도는 보셔야 돼요. 15시간 정도는 업로드가 돼야 마지막 영상까지 업로드가 됩니다. 와딩 하나 해주시고 핑크와드 있기 때문에 핑크와드는 적들이 많이 안 보는 곳에다 박으세요. 이런 데다 박으면 어차피 오고 가고 하면서 다 없어져. 저런 데다 핑크와드를 박는 경우는 언제냐 하면 바론을 먹어야 되는, 바론을 트라이하기 일보 직전이나 혹은 바론 낚시를 하는 경우에는 시야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자주 노출되는 곳에도 핑하를 박아도 되지만 그 전까지 시야만 확인하는 용도로는 핑크와드는 적들이 잘 발견하지 못하는 곳에다 박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자, 땡겨주시면서 이달리 점프하면 위로 땡겨주시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좋습니다. 이번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달리가 도망갈 수도 있는 경우에요. 왜냐면 점프한 뒤에 전멸을 생각했다면 이달리가 완벽하게 도망가는 타이밍을 잡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마지막에 일을 쓴 판단이 굉장히 옳았다고 칼리스타가 저한테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바로 칼리스타의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거 보이죠? 저한테만 이어졌죠. 보이세요? 호감의 표시입니다. 자, 좋습니다. 아, 굿! 좋습니다. 게다가 와딩 하나 하면서 블리츠가 그립으로 낚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줄여주세요. 시야를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보고 그랩을 보고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안 보이는 위협에선 벗어날 수가 있죠. 이거 니달리가 점멸 W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보호해주시고 제가 맞아주세요. 대신에
있습니다. 적도 미리 없애세요. 이런거 탈론이 먹으면 나중에 한타하다가 죽을 수도 있거든요. 먼저 먹어주시고. 이거는 나를 땡겼는데 조금 내 느낌은 조금 그래. 오케이 굿. 천천히 무적 써주시고 빠지고 발로 툭 땡기면서 찰진 걸어주시고 뒤로 빠지면서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고 여기서 뒤로 빠져주시면서 맞지 마시고 조심하세요. 자 옵니다. 미니언 미니언 옴 잠깐 대기 말해주시고 제가 시야를 가장 지금 냉정하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해주세요. 미니언이 좀 이따 온다고. 자 6번의 쿠키 잊지 말고 먹어주시고 억제기 하나까지 밀면 되겠죠. 오케이. 해물령님 오늘 여자친구한테 헤어지자는 소리를 들었는데 쓰레쉬 끌어당김으로 여친 좀 당겨주세요. 아직도 저놈 저거 정신을 못 차렸네. 여자친구가 돌아오진 않겠다. 너의 작태로 봐서 여자친구가 돌아오지 않겠어. 아 좋아 이겼네요. 승리입니다. 자 딜량 좀 볼까요? 딜량 좀 볼까요? 많은 좀 내가 좀 기여를 한 것 같아. 좀 그래서 기분이 좋아. 아 맞다 나 승급전이구나. 실버 2단계로 가보죠. 실버 2단계로 가보고 그부가 병 알파 신이라. 그건 뭐죠? 이메일 주소인가요? 못 알아들은 척하고 나갑니다. 최소한 그레이브즈는 그래도 스트레시는 알아듣지 못했군. 아 최고의 치욕적인 경우는 피했군 하면서 이제 조금은 위안을 삼기 때문에 저는 못 알아들은 척하고 빠집니다.